시장조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그룹이 제일 진취적이고 외국 음식에 관심이 많고 특별히 한류에 대한 그 빠져있다 그럴까요? 그렇게 이제 되었어갖고 그 대중 대상이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입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이 고등학교 대학생들은 뭐를 먹고 나면 SNS에 금방 걸려갖고 친구들하고 이제 다 시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레스토랑이 좋다고 많이 쉐어가 되면은 레스토랑이 뜨는 거죠, 이제.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노리고 있고, 잘 뜨면 이제 부동동학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 본업체 레스토랑이 뭐 1호점, 2호점 이런 식으로 지금 브랜드화도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일반인인데, 일반인의 주 대상은 고등학교 대학생들의 부모님들. 그래서 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외국 음식이 불편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나이 많은 우리 한국 어르신 분한테 뭐 서양식으로 뭐 3일만 대접하면 벌써 김치 생각나서 막 그렇게 끌끌 하시는데 영상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먹고 싶다, 같이 가자 하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음식을 이제 익스포즈를 시키는 그런 이제 전략으로 하고 있고, 또 카트만두에는 뭐 나라가 이제 뭐 한 3천만 명 정도 되는 나라인데 그 외국인이 꽤 있다고 그래요. 한국인도 꽤 많고 한국의 선교사님도 꽤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적은 숫자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확고하게 또 오실 분들이 봐 하고 해서 주가 고등학교 대학생,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자녀들을 통해서 따라오는 부모들 플러스 이제 한인들하고 외국인들, 그분들이 이제 대상이 됩니다. 사업 추진 계획을 볼 것 같으면, 이거 안 쳐서구나. 그 사업의 그 임팩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들에게 지역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개발을 동원하고, 이제 동네에서를 통해서 지역 개발을 동원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 언약 학교의 이제 환경 개선, 특별히 이제 ICT를 개선하는 그 목적이 있고, 그 아웃컴이 뭐냐,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길 원한다. 그러니까 그 여성 지위가 낮은 나라에서는 그 남편들이 상당히 그 아내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아내들이 인컴을 벌어오고 특별히 패밀리가 먹고 사는 인컴을 벌어온다 그러면 대우가 많이 달라지는 걸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리고 본아체 레스토랑은 이제 브랜드화 시키고, 또 이제 스피너프, 그리고 지점들을 내는 그런 것을 이제 꿈꾸고 있고요. 또 성공 지표로 보면 지역 공장의 그 직원 수가 이제 얼마나 늘어나는, 그 사업이 확장되면 이제 직원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브랜치 음식점이 이제 몇 개가 증가되느냐. 그리고 세 번째 그 성공 지표는 직원 중 몇 명이 브랜치 매니저나 사장이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사업 활동으로 이제 목적하는 것은 그 본아체 레스토랑이라는 걸 브랜드화 시키는 것, 같은 안도에 이건 한식 전문점이고 외래라는 건강식을 먹을 수 있고 이제 그걸 브랜드화 시켜서 이제 이루어진 산업을 쪼개서 나가는 것이 그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특별히 이제 SNS를 통해서 인플루언스, 또 SNS도 인플루언스 있잖아요. 그 인터넷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또 이제 이 성장을 막 하는 거죠. 음식이 맛있고 사진 올리고 이제 좋은 경험담 올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것들을 이제 하고, 또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창업과 엔터프레너십 교육을 시킨다. 그것이 이제 사업계획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한식 메뉴를 현지화해서 지속적으로 그 카트, 메탈화된 한식을 내놓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 회사에는 음식을 연구하는 연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저희가 이제 판단했을 때 너무 그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갖고 이제 펀딩을 하게 됐고요. 그 사업 수행 조직으로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메뉴의 선배님들하고 현지인 또 여성 그 정도된 그 여성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분들과 함께 이제 조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수학 분석, 소위 이제 스트렝스, 강점,
약점, 기회, 도전 이런 SWOT 아나리스를 했거든요.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이제 본인들의 그 팀 생각이나 음식 연구 개발 팀이 있는 것이 이제 강점이고 또 현재 네트워크도 있는 것이 이제 강점이에요. 이분들이 선교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요. 아, 그런데 이제 낮은 브랜드,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브랜드 이름이 없는 거죠. 그런 거라든지 뭐 위치 성장에 따라서 뭐 비즈니스는 항상 로케이션, 로케이션, 로케이션이거든요. 그런 거에 이제 좀, 이 지역이 카트만두에 번한 건 아니거든요. 그 원티비도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번화가에서 벗어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위치 성장 문제. 또 한국 음식의 장벽, 이제 문화적인 이제 장벽이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발견했고. 그 시장조사 속에서 그렇지만 이제 이 약점이라든지 그 위험에 대해서 이제 자녀들이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그 계획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업을 이제 준비한 선교사들이었어요. 그 재정 계획도 이분들은 이제 그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5년간의 이제 프로젝션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영업 비용이 이제 5년간의 뭐 인건비, 뭐 렌트비, 자재비 뭐 이런 걸 쭉 다 이제 했고. 그 초기 자금도 이제 1년 차에 이제 어떻게 돈을 쓰겠다. 그것도 자세히 이제 했고. 그런 거에 따라서, 본인들이 이제 투자를 받으면, 어떻게 상황하겠다. 그래서 이분들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상황하겠다는 계획도 제출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약정서도 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이제 투자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그, IELTS라고 토플과 같은 건데, 그 학원을 운영하는 거예요. IELTS 학원. 그럼 베트남에서 하는데, 이건 이제 선교사님 원유닛하고, 근데 여기는 현지 리더들이 뭐 많으세요. 그 현지에 있는 교회 교역자, 또 경영, 회계, 법률, 뭐 영어 교육을 담당한 뭐 선생이나 그 가르치고 있는 그 학원 강사 같은 경우는 또 코칭 전문가, 그 멘토링 코칭 전문가 이런 분들이 팀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제일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팀을 만든 거예요. 전문 경영적인 기술적인 면을 커버할 수 있는 현지인들이 있고 거기에 영적인 리더로서 선교사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구조로 팀이 형성됐어요. 그런데 사업 배경으로는 베트남이 경제개발을 많이 하게 되면서 베트남 인구가 지금 한 1억이나 1억이 좀 넘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경제개발이 되니까 영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외국 그 회사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유학도 많이 이제 가는 상황이고 유학생이 아마 1년 20만 명 정도 밀려나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그 수요가 큽니다. 그리고 또한 좀 잘 살게 되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그 열망이 증가되는 거예요. 좋은 학교 보낸다고 그러고 특히 학문이나 호치민시대에서 교육시킨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유대가 있고 또 이 우리 그 교회적인 입장에서는 그 베트남 교회 그 교역자나 그 리더들은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학생들하고 접촉을 하고 학생들을 코칭하고 멘토링함으로써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또 SNS를 통해서 서로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업 목적으로는 그런 배경을 다 고려했을 때 효과적인 영어 교육이 이제 첫 번째 사업 목적. 이게 영어 학원이기 때문에 잘 가르쳐서 점수가 잘 나와야 이제 이름이 나서 이제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또 하고 여기 특징은 그 리더십 코칭을 하는 겁니다. 그냥 애들이 와서 영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배우는 과정이 리더십을 길러주도록 하고 또 그 나이가 들은 사람도 이제 코칭을 하는 거예요. 리더십 코칭을. 그것이 일반 그 상업용으로 하는 그 학원하고는 이제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지역교회 성장 돕는 거고 그 리더가 인도되었을 뿐더러 전도를 통해서 또 이제 지역교회가 성장하고 또 지역교회 구성원들이 비즈니스와 선교사역에 이제 인도할 수 있도록 이제 돕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으로는 만 3세에서 12세와 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키즈 카페
영어 카페죠. 그런 데 운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코칭 영어라고 그래갖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제 직장인 그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창업 장소는 이제 저희가 보니까 그 대학들이 몰려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뭐 한국으로 치면 이제 서울에 뭐 신청가라든지 뭐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그 장소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뭐 범죄수도 몇 번 가라고 썼는데 거기 대학이 여러 개가 있어요. 주위에. 그래서 로케이션 와이즈, 그리고 고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로케이션 와이즈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을 이제 장소로 정하고. 그래서 이제 교육 내용도 보면 그 IELTS 코칭 영어 하고 또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냥 뭐 영어로 말만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새 뭐 AR이라든지 증강현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상현실 그 AR, VR을 사용한 그 영어 교육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시도하고 그 특별히 이제 또 멘토링을 통해서 거기에 배우는 그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 직장인들은 목표를 수립하고 문제 해결하는 거라든지 시간 관리, 재무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코칭도 받게 됩니다. 시장 전망을 봐볼 것 같으면 그 기회를 보면은 지금 영어가 베트남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지역이 있어요. 이것이 사회 진출하고 짝을 얻고 지위가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맥시마이즈 하는 거고 또 그 부모들이 애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또 이제 부모들이 그 베트남도 경제가 좋아지니까 또 공부를 많이 한 부모들이 많이 생기고 그분들은 자식들한테 또 이제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시키는 교육자도 많고 그 베트남 가보니까 우리 저기 인도나 선교사님이 베트남 선교사님으로 이제 20년 뒤에 돼서 인도나 선교사님이 베트남에서 이제 20년을 선교사로서 이제 사역하셨는데 그 교육률이 뭐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할 정도로 거의 같은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배경이 있어요. 경쟁력의 수익 잠재력으로 볼 때 이 IELTS 사역이 굉장히 경쟁력이 높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IELTS 그 성적이 높은 예를 들면 뭐 5.5 이상이다 그렇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 영어 시험을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어느 대학교에서는 그 졸업할 때 영어 시험이 있는데 영어 시험을 면제시켜줘요. 그리고 영어 과목을 또 학과목을 면제시켜주는 대학도 있고 그래서 베네핏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경쟁력으로 보고 있고 또 잘만 가르치는 그 커스텀은 굉장히 많아질 거라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 분석을 철저했고 여기 쓰여진 대로 철저했고 또 재정 교육도 5년간의 그 프로젝션도 하고 수입과 이제 지출 관계를 이제 자세히 이제 묘사해서 적어갖고 이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제 발표 시간 지금 거의 됐는데 그 다음번 발표가 이제 그 강사님께서 코비드가 이제 걸려서 왔고 제가 대타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가 이제 이 사역을 평가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사역을 평가했는지 그런 것들을 잠깐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강사님의 강의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업의 그 이런 비즈니스를 우리가 평가할 때 그 제 거를 보여주세요. 그 평가할 때는 사역 평가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역에 대한 평가를 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사역은 사역의 그 임팩트나 시그니피컨스가 뭔지를 이제 보고 그 사역 자체에 그 사역을 하시는 그 분들이 그 수행 능력이 있느냐 또 그 수행 방식이 어떤지 그런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사역 현장에 대한 분석과 전략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인지,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역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랑인지, 그러니까 사역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합니다. 몇 가지가 이제 쭉 이렇게 있는데,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항목을 보면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점수 설명을 못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제자들을 키울 수 있는, 그리고 퓨처에 선교사까지도 키울 수 있는 그런 그 사역인지, 또, 사역의 주체가 준비된 사역자인지, 아니면 이제 돈이 필요해서, 비즈니스 얻기 위해서 또 비즈니스를 이용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구체적으로 또 딱 살펴보고, 그 사역하시는 주체와 또 협력하는 주체가 서로가 이제 보완 관계를 도우면서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자세히 살펴봅니다. 사역 방식도 보고, 사역 환경도 저희가 보고, 특별히 이제 그 브랜드 비즈니스 있는 것이 현지 사업하는 카본을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또 현지 사회의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사용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부족한 게 아닌지 저희는 또 이제 평가합니다. 사업 평가가 있어요. 사업 평가는 그, 이 사업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그 사업을 정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근데 어떤 분은 나 사업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파트너라도 하든 아닌가. 그것도 이제 없다고 그러고, 또 어떤 경우는 한 식당을 운영하겠다고 이제 말씀하시고, 그분이 이제, 10만 불 이상의 펀딩이 필요하신 분인데, 한 식당에 한 식만 배웠어요. 한 식당 운영이라든지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외국에다가 이제 식당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실패가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죠. 왜냐면 식당의 노하우는, 재고 관리거든요. 그 원재료들을 얼만큼 잘 운영하고, 그 준비하는 것에 따라서 그 이익이 나냐, 아니면 막 버려야 되느냐,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거는 경험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 없이 뭐 사업한다 그러면 저희가,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시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이분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재료에 대한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혹시 위험성이나 아니면 또 성장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성인 사업이어야 되고, 이익을 내서 지속 가능성이 있고, 사업한다고 선교사님 해놓고, 사업이 망해버리면 그분들이 다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선교사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데, 차라리 사업을 안 했으면 이제 존경받는 리더로 남아있는데, 실패가 되면은, 그 존경함도 잃어버릴 가능성도, 신뢰를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보고, 현지 리더십을 키우시는 건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게, 특별히 현지인을 훈련시켰을 때 이분들이 선교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인지, 그 선교사님 마음대로 진출할 수 없는 그 들려지는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장애들이 가서 그 선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이제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저희가 이제 그 패스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 인티라는 것은, 엉트프로너리한 미션을 위한 거고, 미션은 엉트프로너를 위한 거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티. 인티는 인티다. 그, 쉽죠? 엉트프로너리한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벤젤리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렇게만 기억하시고, 뱀이라는 단어를 안 쓰셔도 되고, 그냥 이트라고 해서 돼요.